결과는 거의 예상했던 부분이라 크게 당황스럽진 않고요. 이제 처음에 원심 나왔을 때 좀 의아했죠. 아니, 네,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이 정도까지 문제를 삼는구나. 재심까지 확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어떻게 쓸지 뭐 생각도 좀 했고. 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담담합니다. 회사에서 막 제가 무슨 정파적 주장을 해서 유명세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를 썼던데 유명세를 만들어준 건 제가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고를 해서 유명세를 했거든요.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언론사는 정권이 조금이라도 잘못의 여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차게 까는 게 언론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. 본인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나 봐요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제기하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. 지금 MBC에게 이제 이런 모습에 분노하고 화내고 하시는 분들, 시청자분들한테는 정말 MBC가 너무 많은 신뢰를 잃고 있구나.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요. 또 MBC 그 당시 세월호 보도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너무 많고. 근데 저희가 안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숨죽이고 그냥 생활의 문제 때문에 마냥 손 놓고 있고 그게 아닌데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갈등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. 선배들은 사실 좀 제 걱정을 그냥 제일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선배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를 좀 많이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싶어 하는 게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많이 좀 가슴 아파하시고 좀 저는 좀 이렇게 오히려 그냥 담담하게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선배들은 이제 술도 먹고 뭐 눈물 흘리고 선배님도 듣고 그런 모습도 보고 사실 그런 게